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1분기, 2분기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좀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네. 지금 아프리카 TV의 위치, 주가의 위치를 보게 되면 조금은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아프리카 TV가 올라왔던 건 뭐냐면 1인 방송에 대한 실적 기대감, 그리고 이제 평창 올림픽부터 아시안 게임까지 월드컵도 있었죠. 굉장히 있었죠? 큰 네. 굵직굵직했던 이 미디어 이벤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었는데요. 이제 조금 재료가 다 소멸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에는 올라가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아프리카 TV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은 위험하니 조심하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프리카 TV 좀 재료가 소멸된 것 같다.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추세가 꺾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. 네, 아프리카 TV까지 위기의 종목으로 오늘 장 살펴봤습니다.